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프로페시아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때 용량이 탈모 치료 때보다 5배 차이가 나는데 아보다트는 왜 용량 차이가 없나요? 프로페시아는 전립선 치료 때는 5mg, 탈모 치료 때는 1mg이죠. 근데 아보다트는 0.5mg으로 뭐 전립선 치료든 탈모 치료든 동일합니다.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. 임상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. 프로페시아 성분인 피네스트리드가 이제 출시될 때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용량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1mg하고 5mg하고 치료 효과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부작용 발생률에서 5mg이 좀 더 높으니까 이제 1mg으로 치료 용량을 결정했는데 전립선 치료를 이제 피네스트리드로 할 때는 5mg이 1mg보다 확실히 더 치료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5mg으로 결정을 한 거죠. 근데 반면 아보다트 성분인데 두타스트리드 같은 경우에는 0.5mg에서 둘 다 이제 전립선 치료증과 탈모 치료 모두에서 다 부작용 대비 효과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두 질환에서 같은 용량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약 용량을 정할 때는 효과, 부작용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하거든요. 출시될 때 임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결정된 거라는 거.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